혜태제과 제품입니다. 혜태제과 제품이 이제 상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물량이 출하하면서 많은 하락을 했는데요. 네.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죠.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제 밀 가격이 상승이 이제 제분 회사의 실적을 개선하면서 제분 회사도 또 판매 가격을 인상을 시키지 않습니까? 네. 그 판매 가격을 결국 인상시킨 회사는 라면, 과자 이런 곡물 회사거든요. 라면은 1차적으로 인상을 했었고요. 하반기에 또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과자 부분에 좀 이제 인상을 하려고 지난달 말에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. 네. 가격은 기존보다 한12% 정도 ASP가 인상하고요.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 인상하려고 하고, 그렇다고 중량은 줄이지 않는다고 했어요. 중량은 좀 늘리면서 판매 가격이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기존의 재고 자산이 쌓이는 게 많잖아요. 그 네. 부분은 어쨌든 소진될 때까지는 인상은 안 됩니다. 네. 그 가격은 그대로 나가야 되겠죠? 한 달이나 한달반 정도 텀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2분기, 4분기를 바라봤을 때,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의 효과는 계속 나타날 것 같고요. 한번 인상되면 절대 떨어지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올해, 내년까지 물가 인상에 맞춰서, 주가는 지금도 더 많이 높을 것 같고요. 일단은, 네, 혜태제과 제품. 네. 네, 뭐 목표가나 이런 거 설정을 네, 해주셨나요? 목표가를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여기 상장 가격이 처음에 한 4만 원 정도까지인데 지금은 네. 너무 높은 가격이잖아요. 하지만 2만 원이나 2만 5천 원 선까지는 내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그로스적으로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.